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021년 10월 25일자 타임즈 중에서 짧은 기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al Court Restore Texas Abortion Law. 자, 계속 텍사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지난번에도 계속 텍사스 이 낙태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반발을 불러온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하 이제 임신중지금지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행정입법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워싱턴 포스트는 텍사스주의 연방 지방 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가 6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신 중지 금지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자,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프로라이프 생명을 찬성한다. 즉 내 몸은 내 거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 아닙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당이 뭐예요?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잖아요. 근데 텍사스는 쉽게 말하면 프로 초이스, 낙태를 초이스,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화당. 텍사스는 공화당이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임신중지금지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제 정지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 결정문에서 텍사스주 법률은 중요하고 확고한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이 전례 없고 공격적인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지금 텍사스에서 어보션으로 낙태 시행을 했는데 이 법이 헌법이 보호하는 여성의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 행사 이것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중요한 권리에 대한 모욕적 박탈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법원이 금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남부의 10여 개 주에서 임신 6주 안팎의 시기부터 임신 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멕시코만 영역에 있는 나라들, 그런 주들로 지금 텍사스주가 금지를 하니까 옆에 있는 주로 가서 지금 임신 중지 임신 수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다뤘었잖아요. 각 연방법원은 22에서 24주 전까지는 임신 중지를 허용한 연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법들의 효력을 정지시켜왔다. 그러니까 임신 6주 정도면 임신을 내가 했나?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상황인데 22에서 24주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필 코트라는 것은 이제 항소법원이 이제 그 텍사스 어보션 룰을 리스토어했다, 회복했다. 자, 오버룰 하면 이제 기각했다는 것이죠. 오버룰링 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어템프트 시도죠. To block the legislation. 이 법안을 지금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시도를 오버룰링 했다는 거예요. 뭐가? 페더럴 어필 코트 패널이죠. 이분들이 이제 그랜트 허가했다는 거예요. 텍사스로 하여금 stay 머물도록 to continue enforcing its ban on abortion. 그러니까 낙태에 대해서 ban 금지라는 것을 enforcing 시행하는 것을 계속하라고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from about the sixth week of pregnancy죠. 그러니까 6주 동안의 임신으로부터 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을 했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 법원에서 이걸 이제 기각했다는 것이죠. 오버룰링. 그래서 로스 이런 소송과 어필 이런 그 어필 항소가 오버로 이 법에 대해서 이런 항소와 그 법안에 대한 그 소송이 무브 through the court 이 법원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무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텍사스의 공화당이 집권한 남부에 10여 개 주에서 이런 공화당의 그런 전략과 그다음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당 정부와의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다. 그래서 appeal court temporarily reinstate. reinstate란 말은 이제 부활시켰다. 텍사스 어보션 룰을 이제 부활시키고 있다. 이런 말 나와 있고요. 계속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ppeal court allow Texas abortion law to resume stopping federal judge order to block its enforcement.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의 판사와 텍사스 어보션 로어의 그런 갈등 문제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요. Reunification threat loyal Taiwan. 자, 로일이란 말은 요동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일이죠. Reunification. 뜬금없이 갑자기 웬 통일이 나왔냐? 지금 중국이 어떤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그 영화 장진호라고 지금 데이트를 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그 통일, 애국을 강조한 영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이제 주입을 시킨 거죠. 중국은 하나다.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만인들은 이제 반중의식이 지금 강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 민주주의를 탄압을 했잖아요, 중국이. 이런 걸 보면서 과연 타이완이 이제 대만이 중국과 통일이 된다면 그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10월 1일, 10월 10일인가요? 타이완 내셔널 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더블 텐, 쌍십절, 10 플러스 10. 자, 10월 10일이 소위 이제 쌍십절이 이제 이것이 이제 퍼블릭 할라데이, 그러니까 국경일인데 Remember, 어떤 1911년에 우창 업라이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ultimately 결국 led to the cre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Republic of China, 중국 공화국의 어떤 탄생을 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우창 업라이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날이 이제 10월 10일 날을 기념해서 중국의 이제 대만의 이제 National Day, 국가 기념일인데, 국경일인데, 이때 이제 이런 행사를 한 것이죠. 자, tension between China and Taiwan. 지금 중국과 대만의 지금 전쟁 위협, 어떤 텐션, 긴장이 리치드, 도달했다는 거죠. Perhaps, 아마 그들의 worst point, 최고점이죠. 최고 나쁜 점, 나쁜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래 1979년인가요? 1979년도에 이제 중국과 등소평과 그 핑퐁 외교라고 하죠. 중국과 관계 개선을 했잖아요. 이 관계 개선을 하면서 누굴 버렸어? 대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만과 관계가 단절됐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중국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태평양으로 가는 관문이 대만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대만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대만을 지켜줘야만이 태평양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해군에 그런 엄청난 지원을 해줬고, 또 무기도 팔고, 그래서 지금 대만이 미국과 무기를 팔고 이런 관계로 굉장히 가까워졌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아신다면 시진핑이 이제 국가주석이 대만을 통일해야만이, 일종의 이제 대만을 통일해야만이 이제 그 중국이 하나 될수 있다라고 계속 외치는 거고, 대만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반중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0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지금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In the run up to the later National Day. 그러니까 10월 12일 날, 쌍십절 날, 국가 기념일, 국가 공휴일, 이 기념일 날에 그 run up to the later National이니까, 이 run up이란 말은 원래 도움 닫기 거리, 점프 전에. 그래서 run up to something 하면 수거로 중요 행사의 준비 기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쌍십절 날에 그 later, 후반기에 어떤 그 준비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Chinese President, 중국 대통령인 시진핑은요, promise,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promise는 뭘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뭘 주겠다고 약속을 했냐면, reunification with Taiwan, 즉 대만과의 통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comma which, 근데 그 통일은 he considered, 그가 생각하기에 a renegade Chinese promise. 자, renegade란 말은 변절한, 반항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반항적인 중국 영토 지역, 즉 대만이죠. 중국을 통일하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센터, 자, 150개의 워플레인, 그렇죠? 그 워플레인, 그러니까 전쟁 비행기,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에어스페이스, 공항, 항공 영역에. 그러니까 대만이 긴장을 했죠. 대만 영역에 비행기들이 150대가, 그것도 전투기가 막 지나다니니까, 뭐 전쟁 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왔다는 것이고요. 자, 타이완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중국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고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더 베이징 왜 이렇게 그 싸우고 있느냐? Why do China and Taiwan have poor relations? 왜 이런 형편없는 관계가 계속 되고 있을까요? 이 나라가 지금 1940년대 시빌 워로 이제 갈라졌잖아요. 그렇지만 베이징은 주장하기를 이 섬이 여전히 어떤 점에서는 리클레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거라고. 그래서 무력으로라도 지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항상 이맘때쯤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대만은 거번 통치가 되고 있냐? The island has its own constitution. 자체 헌법이 있고요.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지금 선임하고 있고요. 또 30만 명의 그 액티브 트룹 군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who recognize Taiwan? 누가 지금 대만을 인정하고 있느냐? 오직 몇 개 나라만 지금 대만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눈치보느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 정부를 하고 이제 베이징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 개선을 단절했잖아요. 1979년도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과 대만과의 타이완과의 관계. 자, 세 번째 기사는요. 자, record numbers leave US workforce.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 돼가고 있는데, 워낙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거의 막 1,000만 원씩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이제 경기가 부양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동력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record number, 기록적인 숫자인데요. 이런 숫자들이 leave, US workforce, 미국의 이런 인력, 일자리의 어떤 인력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 많은 숫자들이 지금 일자리에 없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노동자 440만 명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넘기면서 기업들이 노동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9월 구인 건수는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1,000만 건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 8월 구인 건수는 약 1,044만 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노동자들은 점점 더 많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일손 부족 상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물류 대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혼란,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지금. 그래서 Great Resignation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퇴사, 이런 불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증거로 최근에 미국의 그 LA인가요? 이 물동량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갈,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갈 트럭 운전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연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줄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요즘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동 돌봄 인력은 10% 감소했고요. 임금은 10% 증가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구하는 게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값도 비싸지니까 차라리 그냥 부모들이 직장에 돌아가지 않고 집에 남아서 아이들 내가 돌볼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당 실업수당도 많이 주네. 600달러. 700만 명 이미 지급했네. 보조금이 인력 부족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차라리 직장을 안 간다는 거죠. 돈을 많이 주니까. 또는 또 다른 이유는, 야, 내 삶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형편없는 일자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자기만의 어떤 회고, 반성,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10월 18일자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157척의 배가 LA에 정박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군대를 투입해서
지금 이것을 수송을 한다고 하죠. 군인까지 이제 인력이 없어가지고 군인을 지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곳곳에 We are hiring, 우리가 지금 사람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구인 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러니까 통계국이죠. 노동통계국에서는 reported, 자, 10월 12일 날 보고하기를, 자, 4.3 million American, 방금 했죠. 430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quit, their job, 그들의 job을 그만뒀다. 2021년 8월 달에. 그 하이스트, 가장 최고의 그달 인구, 토탈, 전체의 그 숫자가 기록되었다. 그 리포트는 또한 마크를 표시했습니다. The sixth consecutive month. 연속 6주죠. 6주. 6주가 아니고 month니까 달이죠. 자, consecutive란 말은 연속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주 연속 달, 6개월이죠. Unusually, 아주 특이하게 high resignation rate. 여기 나왔죠? 대퇴사. 미국 전역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런 퇴사 기간이 6개월을 기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사, 2021년 10월 25일자 타임지 짧은 기사 한번 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